여기에 요거를 집어넣어서 용량을 키운 콘덴서다. 자,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림이 요 간격 여기 간격이 D겠지. 면적이 S겠지. 그래서 요런 콘덴서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에 전액 같은 걸 넣는다는 거야. 응? 전액을 집어넣는다. 그 전액은 유전체다. 바로 유전체. 유전체는 유전 분국이 일어나는 물체지? 자, 유전체는 유전 분국이 일어나는 물체예요. 그래서 유전 분국이 많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유전율이 큰 거야. 그러니까 유전 분국 발생 정도가 뭡니까? 그러면은 얘가 바로 뭐냐? 얘가요. 유전율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알겠어요? 유전 분국이 많이 발생하면은 유전율이 큰 거야. 유전 분국이 조금 발생하면은 유전율이 작은 거다라는 거를 간단하게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면적을 최대로 키우고 요거를 최대로 줄이고 여기다가 유전분 많이 발생하는 유전율을 집어넣으면은 콘덴서의 용량이 아주 커지는 거야. 아, 이렇게 콘덴서 용량이 아주 키울 수 있는 이런 방법이 바로 전액 콘덴서다. 그렇죠? 이게 뭐라 그랬어? 똘똘똘똘 말았다 그런 거 기억나? 요 판을 똘똘똘똘 말아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넓다란 판을 이렇게 감었다는 거야. 이렇게 감아서 만들면 그게 뭐다? 그게 전액 콘덴서야. 전액 콘덴서.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R, L, C가 이게 C란 말이야. C. C는 이제 무슨 역할을 할 거냐?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 역할을 하겠지? 예를 들어서 회로 관점에서 가디 현상을 해석할 때는 C는 초기 정상. 여기는 초기에는 단락이 되고 정상 상태에는 개방이 되는 거죠. 응? 이런 거 가지고 이제 문제가 회로로 나온단 말이야. 응? L은 어땠어? L은 반대로 초기에는 뭐다? 개방. 정상 상태에서는 단락. 정상 상태는 어떻게 표시하나? 이렇게 표시하는 게 정상 상태 회로 표시 방법이에요. 이렇게 표시하는 게 뭐야? 요거는 과도 현상의 초기 상태 표시할 때야. 요것도 요렇게 표시하는 거와 요렇게 표시하는 게 있지? 이거는 바로 스위치 변화 순간이고요. 이건 순간의 직전, 순간의 이후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회로 문제로 나오는 거예요. 반드시 한 문제 나와요. 응? 그래서 과도 문제는 최근 들어와서 굉장히 비중이 커지고 있다. 이유가 뭐냐? 바로 전력 전자가 자꾸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연관된 문제를 내는 거야. 응? 전력 전자, 인버터, 뭐 컨버터, 뭐 이런 거 많이 있어 요새. 태양광 발전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 문제를 자꾸 내는 거야. 이 문제는 반드시 하나 나오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석할 때 이게 뭔지도 모르는데 얘가 단락이다, 개방이다 하는 건 아무 의미도 없는 거야. 기본이 안돼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하겠어? 응?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과도현상 할 때도 문제가 되지만 또 어디서도 문제가 돼? 이런 데서도 또 문제가 되잖아. 이게 뭐야? 평활 회로지? 그래서 이 콘덴서가 이게 전액 콘덴서가
쓰였단 말이야. 이 전에 콘덴서는 왜 쓴 거예요? 그러면은 얘는 원천적으로 전압급변 방지 소자야. 알겠어? 얘는 뭐지? 얘는 전류급전 방지 소자. 얘는 뭐다? 전압급전 방지 소자. 그러니까 급변하는 거 싫어하는 거야, 애들은. 응? 얘는 뭐? 전류급변 방지 소자. 얘는 뭐? 전압급전 방지 소자. 그러면 여기에 급변하는 전류는 여기에 나타날까 안 나타날까? 안 나타나지? 응? 자, 잘 생각해 봐. 여기서 전류 급변했어. 누가 막어? 내가 막어. 됐어? 여기서 전압 급변했어. 누가 막어? 얘들이 막어. 그래서 여기는 직류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얘가 평활회로라 그러는 거야. 평활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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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얼마나 평활이 잘 됐어요? 그걸 나타내는 능력이 바로 뭐냐? 맥동률이라고 하는 거 아니었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맥동률을 작게 하려고 L값 크게, C값 크게 하는 이유는 당연한 거야. 그리고 이거 뭐야? 이거는 단상보다는 3상이 맥동률이 적어. 3상보다는 6상이 맥동률이 적어. 응?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 전기직 공기업 준비하는 친구들은 3상을 6상으로 변환해서 정류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실무 면접에서. 응? 그러면 뭐 좋으니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무조건 떨어지는 거야. 그럼 말장난하는 거란 말이야. 맥동률 작게 하려고요. 이런 답이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러면 얘는 기본이 돼 있구나 해서 이제 패스가 되는 거야. 근데 기본이 안 된 애들은 그런 답변을 못 해요. 기사를 막 세 개 가지고 있는데도 왜? 다 외워서 닦거든. 하여튼 외우는 데는 신기할 정도로 기통찬 실력이 있는 것 같아. 근데 문제는 실무 면접은 말로 하는 거야. 말로 하는 거니까 외운 게 효과가 없어. 외운 게. 여러분들은 이 연필로 쓰는 시험에 능숙한 친구들은 말로 하는 시험을 또 못하는 애들이 있어요. 보면은. 그 원인 중에 하나가 기초가 안 돼서 그런 거야. 그런 사람들은. 열심히 외웠지만 왜 그런지도 모르고. 그냥 한 거야. 기사 있다고 뭐 실력 있는 건 아니잖아. 자, 요런 거 정기직 준비하는 친구들은 좀 잘 생각해. 육상으로 변환해서 정류하는 이유는 맥동률 줄이려고. 그래서 육상으로 바꿀 때 쓰는 게 뭐 있었어? 응? 뭐 환상결선, 응? 뭐 다각결선, 포크결선, 뭐 이중 델타, 이중 성형 이런 거 있었지? 전기하는 친구들. 자, 그래서 내가 두 가지만 얘기했어. 이 시가 그 정도로 중요한 거야. 여기서도 중요하고 여기서도 중요하고. 그래서 해로 숫자로서 굉장히 중요한 소자가 바로 시다. 그 용량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여러분들은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문제도 그렇게 내는 거 아닐까? 평행방 콘덴서 면적을 3배로 했어. 간격을 2분의 1로 했어. 그러면 답은 나오네. 면적은 3배, 간격은 2분의 1, 답은 6배. 그죠? 그죠? 이해하면 풀 것도 없다니까? 근데 이걸 외운 친구들은 이제 한참 이거 해야지. 그지?